오케이,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장갑 야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군요. 오케이, 야소 스타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게 추신수라는 덱이 있거든요. 결투가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왜 추신수냐? 그것은 바로 추방자, 신성, 흡수자 해가지고 추신수라고 하거든요. 슬로우 리롤 해가지고 야소호랑 피오라랑 나서스를 삼성작을 봐줄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 하지 않고 처음에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그렇지. 아, 이걸 못 읽어. 오케이. 승패패. 오히려 좋아요. 자, 이러면은 연혼이라도 하나 비싼 거 먹고 갈게요. 자, 등불 먹어주시고. 오야, 등불에서 뒤집개가 나오네. 짜라 짜짜. 킹단은 계속해서 이 성적 보면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로 아이템은 야소 거 챙겨줍니다. 야소 수는 필수에다가 막 인피나 주검이나 딜템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나서스랑 모르가나를 넣어서 흡수자를 챙겨서 그 피읍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악살이 딜템으로 가고 나중에는 요네를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고, 깨알같이 이제 모르가나의 CC랑 또 나서스의 CC랑 달달하겠죠. 결국에 그 예전에는 잔나 같잖아요. 항상 보면은 잔나 대신에 그 신비술사 대신에 모르가나랑 나서스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2연승 좋습니다. 딜템 딜템. 아니, 아 뭔가 딜템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애매하게 나왔다. 이게 원래 똑같이 방식으로 하면은 9레벨에 8레벨에 덱이 완성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덱이 더 빨리 완성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좋으니까 그치? 살살 갈게요. 살살. 이게 아무래도 그 삼성작을 많이 보잖아요. 야소랑 피오라랑 또 나서스까지 보다 보니까 삼성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슬로우 리롤을 하는 게 맞아요. 48 리롤 해가지고 동시에 3개 삼성 찍는 건 힘들거든. 그래갖고 천천히 리롤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오호라 싸움꾼데. 아, 이게 결국에 빨리 선바자를 좀 뽑으면 좋은데 또 선바자로 야소 뽑으면 야물딱지잖아요. 뭐 천천히 굴려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결투가 쪽으로 확실히 칼리스타가 좀 버프되고 나서 단독으로 그냥 템 없이 써도 좋은 것 같긴 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1코짜리 사면서 천천히 리롤. 하나도 안 나오죠. 와, 용의 영혼 티모는 뭐냐? 아, 이 판에 전부 다 뒤집개가 나왔겠구나. 그 9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이번 판 빡셀 수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확실히 좋은 거는 결투가는 요즘 겹치진 않아요. 자, 킹단은 딜템으로 한번 인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하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리롤 굴릴 거예요. 리롤을 계속해서. 야소. 피오라. 잭스. 삼성이 나오긴 하겠죠? 돌리다 보면은. 아, 조금 약간 부족하게 나오긴 한다. 조금 지금 만일 결투가 선바자로 야소 뽑았으면은 나서스에 결투가 박아가지고 6결투가 됐는데, 아 이거 이런 거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선바자 확률 같은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쌩 딜템 박으면은 야소가 생각보다 일을 잘해요. 야무지게 가는 중. 굴려 굴려 계속 굴려. 나올 때까지 굴려. 아무것도 안 나와. 미칠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여기는 행운? 행운도 한번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야, 이러면은 딜템 야물딱지다. 자, 거결까지 해서 풀 딜템 야소 나쁘지 않아요. 이거 리롤 먼저. 나섰어. 이래도 슬슬 모아줄게요. 결투가 받아야 되는데. 아, 여거까지도 괜찮아. 갑시다. 자, 이러면은 결투가 막아서 6결투가까지 완성시키고 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투가 선바자를 받아야 돼요.
아서스는 삼성을 찍으면 좋은 거고 안 찍어도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는 거라 요거는 그냥 갈게요. 잭스는 이제 잭스 삼성까지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죠. 아직은 피읍이 없어서 살짝 딸리긴 해. 오케이, 일단 야소 삼성 찍어줍니다. 야소 삼성 찍으면은 지금부터는 슬슬 레벨업 하면서 갈게요. 더 이상 째는 건 좀 그렇고 천천히 레벨업 해볼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그리고 이거는 블루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 그대로 요네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서스 삼성각을 안 봐도 돼. 왜냐면 나중에 요네로 가면 되니까 그냥 이거는 나서스를 짬통 용도로, 이거는 나중에 그대로 요네한테 들어간다는 용도로 쓰면서 가져갈게요. 이게 이제 기존의 덱보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정손 같은 거 넣잖아요. 정손 같은 것보다 그냥 풀 딜템 받고 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풀 딜템을 박으면서 중간 타이밍에 요네가 안 뜨면 살짝 그 결투가가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모르가나랑 나서스 뽑아가지고 중간에 딱 그 달달하게 버티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 거 먹자. 먹을 거 없다. 자, 저는 계속해서 레벨업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흡수자 나오면은 잠깐 받도록 하고 이거 그냥 팔고 레벨 한번 땡기자. 와, 용의 영혼을 두 개나 넣었네. 근데 이러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 그냥 속빈 강정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력이 좋긴 한데 너무 잘 녹아. 아이템이 오케이. 야, 야물딱지게 잘 나왔다. 자, 계속해서 레벨업 갈게요. 레벨업 가고 이거는 여기다가 총검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삼신기로 해가지고 요네 하면 되고, 이번에 또 요네가 버프돼서 상당히 좋으니까 모렐로는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모렐로 만들어 놓고 모르가나 뽑으면은 모렐로 주도록 합시다. 여전히 결투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렌드가 바뀐 거지. 기존에 약간 잔나 쓰고 그 신비술사 신이랑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제발, 으아, 으아, 위험했다. 요거는 한번 레버 땡겨서 뭐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모르가나 이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흡수자 넣어가지고 그 피읍을 좀 챙겨줄게요. 모르가나 해가지고. 아, 진짜 챌린저 중에 덱개결?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로 오히려, 그러니까 결투가는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겹치냐 안 겹치냐도 상당 중요하잖아요. 안 겹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여기는 미쳤다 진짜. 잠깐만, 아, 이성 쌈이라 미쳤냐. 자, 일단 피오라 삼성. 피오라 삼성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덱이 왜 중요하냐면은 피오라가 은근히 성능이 나쁘지 않고, 아까 사미라 같은 것도 이런 거 변수 만들려면은 피오라가 스턴 거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오라 삼성도 괜찮죠. 아니다, 도장만 한 게 없지. 삼성 있는데 도장이 최고지. 자, 삼성 피오라에 도장 놓고 갈게요. 오, 템 나쁘지 않은데. 좀 돈 모았다가 천천히 다시 리롤 해가지고 요네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나중에 리신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신성까지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또 괜찮아. 그니까 괜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아무튼 피오라 변수, 피오라 변수. 와, 나도 슬슬 연애 뽑아야겠다. 상대방들이 구용이 영혼인 것 같은데 여기. 좋아, 나서스 이성 찍고 요거는 나서스는 팔아줄게요. 연애 넣어주고 연애 삼신기 딱딱딱. 그리고 요걸로 여기다가 이제 딱 그거 넣으면 되지. 딱 그 리신 넣으면은 야물딱지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 아닐까? 중간 타이밍을, 결투가의 요네 나오기 전 중간 타이밍을 잡아준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는 데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삼성 피오라 때문에 이기는 거죠. CC가 생기니까. 자, 삼성각 많으니까 리롤 살살 굴려봅시다. 잭스랑 칼리스타. 네, 일단 칼리스타. 아, 진짜 사기 덱들 넣어와나. 이거 블루 피오라로 약간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은 블루 피오라로 이겨야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이렇게 변수 만드는 거죠. 피오라로 삼성 피오라 야물딱 졌다. 근데 여기가 문제네. 여기는 용의 영혼 오른이라 진짜 못 이기겠는데. 아, 저기 왜 이렇게 사기쳤냐. 이유가 뭐냐 대체. 모르가나 만났다.
아,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못 이기면은 아예 힘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 이길만 하나? 와, 배치 차이. 응, 배치 차이. 들어가시고. 가보자, 들어가자. 일단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여기가 다행히 스웨인이 안 나오긴 했거든. 와, 진짜 피오라 믿고 있었다고. 한 번만 잘 싸우자. 한 번만 잘 싸우면 이긴다. 일단 이거 올라프 먼저 녹여야 되는 건 맞거든. 아, 올라프 못 녹였다. 이러면 좀 힘든데. 아, 구형의 영어 너무 세다. 오, 야, 무섭다. 이러면은 칼리스타 올라프 바로 잡아주거든요. 아, 아, 이거 올라 너무 세다. 구형의 영어. 여기서 뭐가 나와야겠는데? 삼성 잭스도 너무 안 나온다. 요네 이성을 쓸까? 가자.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잘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요네 이성 믿어야 된다. 안 돼! 아, 아깝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추방자 신성 흡수자 가면서 하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봉.